제가 인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음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이 바로 여기서 먹은 거거든요. 가게가 없어졌어요. 일단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다시 달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months ago. 동네를 물어보러 싹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냈는데 골목 안쪽이긴 한데 조금 내려오긴 하는데 전에 가게보다는 조금 더 쾌적해요. 가게 분위기가 좀 깔끔해졌어요. 주방도 그렇고. 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못 먹을 뻔했어요. 이거 완전히 굿정보예요. 제가 여기 찾아오는 길을 정확히 다시 영상 편집 없이 쭉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가 맥크로드 간지의 제일 중심인 중앙 교차로예요. 이게 메인 교차로에서 어떻게 가는지 제가 영상 안 끊고 쫙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쫓아오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 위치하고 바뀌었습니다. 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셔야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탄돌이 있고 하우스 오브 티벳 있는 데가 있어요. 핫스폿. 요 사이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덕 위로 가면은 트리언도 쪽 산으로 가는 데고 여기가 이제 메인 상점거리거든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쭉 가볼게요. 이제 제가 메칸에 온 가장 큰 목적인 거를 빨리 시켜서 먹어야겠어요. 샤고라는 음식인데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나오는 음식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건 고를 수 있는데 머튼도 있고 치킨 있고 포크 있고 믹스 베지 있고 이런데 이 집은 무조건 머튼을 먹어야 됩니다. 닭, 머튼, 포크 다 먹어봤는데 이 집은 머튼입니다. 꼭 머튼을 드세요. 머튼. 밥하고 먹어도 괜찮은데 여기 홈메이드 브레드가 있거든요. 약간 그 난하고 비슷한데 그게 또 괜찮습니다. 머튼 샤고하고 홈메이드 브레드 이렇게 세트로 드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요거예요. 샤고가 항아리에 나와요. 요거 샤고, 머튼 샤고. 그 다음에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이거 홈메이드 브레드. 애플비어가 있어요. 애플비어. 스님들도 드시거든요. 알코올이 없는 비어입니다. 알코올이 없는 비어. 히마찰 이 주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인도에서. 애플비어도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사과를 못 먹어요. 속이 뒤집어져서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사과도 못 먹고 생사과 주스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이제 비어니까 좀 가공을 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봅니다.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기로입니다. 더 이상 구독자가 없으면 유튜브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사과 음료예요. 사과 음료. 이게 내용물 비주얼이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애플비어. 맛이나 향보다는 색깔을 비슷하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애플비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맛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사과 음료, 탄산 사과 음료, 데미소다 같은 그런 맛이에요.
자, 드디어 저의 샤고, 멋진 샤고하고 홈메이드 브레드가 나왔어요. 이게 좀 어떤 비주얼인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홈메이드 브레드는 약간 난 비슷한데 난보다 확실히 빵 같아요. 두툼해요, 빵처럼. 밥 대신 먹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두툼두툼. 샤고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나와요. 전 머튼 샤고를 시켰는데 위에 이제 계란이 있고 채소들이 들어가요. 들쳐보면 여기 당면도 있고 이렇게 당면도 있고 이제 머튼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파보면 또 감자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항아리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계속 끝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국물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약간 육개장틱한 국물이에요. 이렇게 이 메뉴들을 보면 인도식은 절대 아닙니다. 인도식은 아니고 이제 이쪽이 이제 티벳 마을이니까 티벳 사람들이 옮겨와서 사는 마을이니까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티벳 음식인데 이 집은 티벳 음식하고 중식하고 좀 약간 이 퓨전이 된 것 같아요. 메뉴판만 딱 보면은 우리가 양꼬치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비주얼들의 메뉴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술을 안 마셨어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인도 12년 중에 먹어본 국물 중에는 넘버원입니다. 국물 중에 넘버원. 맥간에 오면 놓치지 말고 꼭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이 식당은 강추. 갑자기 합석한 현지인이 유튜브 채널을 물어봐서 지금 구독을 했습니다. 이분도 사진작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사진 찍은 거를 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인도에서 사는 티벳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삶의 모습들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사진도 멋있고 감이 오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되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사진작가라고 했더니만 본인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화는 능숙하지 않지만 또 지난 교류를 또 했습니다. 땡큐. 제가 시킨 모모입니다. 돼지 모모. 부추가 들어간. 진짜 다른 게 안 들어있어요. 부추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안에 부추가 꽉 차 있어요. 부추가 꽉. 그냥 생부추를 넣은 게 아닌가 봐요. 약간 좀 구구한 그 묵은지 향이 살짝 나는데 그게 좀 독특하면서 매력적이네요. 그거 엄청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요.
이번 소스를 한번 찍어서. 소스가 완전 우리 스타일인데요, 이거. 매콤하니? 요 소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칼칼하니 완전 좋아요, 이거. 소스 찍어서. 뜨거워서 한 입에 못 먹어요. 입천장 다 됩니다.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짱입니다. 짱. 우리 입맛에 완전 잘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진짜 부추만 들어있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되는 맛이네요. 중독되는 맛이야. 와, 진짜 부추만 딸랑 들어있는데 완전 중독되는 맛입니다. 어느 정도 한두 개 먹다가 소스 찍어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고, 그리고 재료 떨어지면 소진되면은 없대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먹어야 돼요. 빨리 와서. 넷간으로 오면은 티벳 음식 뭐 요쪽 음식이 많아서 요게 이제 우리 입맛에 아주 잘 맞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식욕 돋구는 지역이 넷간인데 그래도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맥간에 있는 한식당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기 웰컴 카페에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한 20m 정도만 내려오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요걸 찾아오시면 잘 찾아온 겁니다. 요 크레페 팬케이크. 여기 보면 여기 강남 레스토랑이라고 있어요. 강남 레스토랑 3층에. 강남 레스토랑 여기 메뉴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삼겹살, 뭐 불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생선구이가 있어요. 특이하죠. 돈가스, 뭐 새우튀김, 양념통닭, 잡채도 있고 짬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도 있고.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킨채찌개, 된장찌개, 요거는 순두부찌개인데 승지부 재교환이에요. 승지부 재교환. 이거 알아마시면 진짜 킨제바수. 김치보쌈입니다. 킨제바수. 저는 승지부 재교환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승지부 재교환. 자, 뭔가 나오자마자 빈정상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승지부 재교환이에요. 순두부찌개인데 반찬은 주로 짠지들이에요. 여기까진 정갈하고 괜찮은데 제가 좀 그런 건 뭐냐면 이게 밥그릇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일반 밥그릇입니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순두부찌개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요. 밥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컵이에요. 물컵만 한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제 주먹보다도 작죠. 제가 순두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순두부가 아닌데 도대체 뭘로 순두부찌개를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콩비지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건더기가 정말 없죠. 양파하고 약간 무채 같은 거, 그게 끝이네요. 버섯 살짝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아무것도.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실망은 충분히 했으니까 맛. 맛에서까지 3단 콤보로 실망감을 주면은 이 집은 오지 말아야죠. 자.
일단 두부는 그 일반 두부 엄청 으깨 놓은 것 같아요. 단단한 굿 두부, 꼭 부침용 두부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조사 놓은 것 같은 그런 맛과 비주얼이고, 이 국물 맛은 순두부찌개가 아니라 짬뽕에 가깝습니다. 짬뽕. 면 넣으면 그냥 짬뽕이에요. 밥 말아 먹고 짬뽕 밥입니다. 배추김치. 배추김치는 제법 흉내를 냈습니다. 이 배추김치를 먹어보니까 오히려 김치찌개가 괜찮을 것 같네요. 순두부보다는. 순두부는 아닙니다. 얘는 재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승지부 재교환. 혹시라도 순두부를 시켜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짬뽕을 시키세요. 짬뽕 밥으로. 여기는 지나가다 제가 지금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스님들 두 분이 앉아서 먹는 집인데 약간 분위기가 무슨 국수집 같은 분위기예요. 딱 메인로드 있는데 커다란 사원. 그 맞은편에 보면은 이런 간판이에요. 네. 특이하게 스님들이 와서 많이 드시는데 스님들 드시는 거 보니까 고기보다는 여기서는 채소, 배지로 먹는 게 좀 더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저는 배지 뚝바로 하프로 시켰습니다. 땡큐. 뚝바도 지금까지 먹던 거하고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완전 이거 진짜 절밥처럼 이렇게 배지 시켰더니 완전 이렇게 절밥처럼 나옵니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왜 몰랐나 싶네요 지금까지. 일단 비주얼은 100% 합격입니다. 100% 지금까지 먹었던 뚝바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요. 완전 우리나라 잔치국수처럼 꼭 시래기 잔치국수 요런 거 같은 맛이에요. 다른데 땡뚝이나 뚝바는 그 밀가루 전분이 많이 들어가서 대부분 걸쭉해요. 우리나라 진한 칼국수처럼 걸쭉하거든요. 이건 진짜 배추된장국, 시래기된장국처럼 구수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프 사이즈가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풀이 140이고 하프가 100인데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이거 저는 여기 가기 전에 한번 도와서 먹을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요. 제 스타일. 숨은 봄을 찾았네요 제가. 이 집 나중에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돼지 뚝밥 중에 넘버원입니다. 완전 싹싹 다 먹었습니다. 아 굿. 완전 강추. 완전 강추. 이 라핑이 제가 레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 티벳 쪽에서 약간 시그니처 음식 같은 거예요. 되게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데 매크로도 간지에서도 이 라핑 가게들이 한창 있다가 찾을래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또 지금 오니까 라핑 가게가 몇 개가 더 생겼네요. 군데군데 조금 더 생겼으니까 라핑 한번 맥간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꽤나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음식입니다. 100? 100 Fried 100 Okay, okay. Half cage 200 Half cage 200 이게 약간 닭볶음탕 비슷한
그런 건데 요거 맛이 괜찮아요. 요걸로 줘. 요 살코기. 오케이. 살코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야. 예. 오케이. 어, 굿. 굿, 브랜드, 굿, 굿.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굿. 여기 한번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원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로 교차로고. 교차로인데 좀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Hello, friend. Hello. Korean people. Many, many, many. Okay. Good.